좋습니다.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잠시 후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는 식전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해춘 영상. 휴대폰은 매너 모드. 오늘 행사 진행을 식전 공사에 이어 일부 행사로 활동 성과 보고 등이 있으며 이어서 단체 사진 촬영 후 2부 행사로 경품 발상의 하업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과보고회를 여는 식전 공연으로 시부녀 적십자 공사의 김춘남 회장님의 색소폰 연주가 다짐입니다.
사모펀드 지부장 장명수. 귀하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대통령 윤석열 대로. 시장님과 꽃다발 증정을 하시고 사진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많은 축하 회장님과 제천 상암고등학교 진유민 학생, 김민현 회장님과 세명고등학교 주현석 학생, 소비자교육중앙의 김금자 회장님과 산업고등학교 천명성 학생, 장학증서 제천상업고등학교 1학년 진유민.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매사에 성실한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21일 나눔과 기쁨 제천시 지회장 김영애. 장학증서 네토중학교 2학년 장윤혁. 내용은 앞분과 같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제천시 지회장 김미연. 장학증서 세명고등학교 2학년 주현석. 내용은 앞분과 같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제천시 지부장 김민현. 장학증서 산업고등학교 1학년 천명선. 내용은 앞분과 같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천시 지회장 김금자.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오셔서 모든 왼쪽으로 뜨거운 생각을 주세요. 네, 곽병숙 회장님과 제천중학교 엄정원 학생. 그래서 공양중학교 3학년 김채빈.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매사에 성실한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시부녀 적십자 봉사회장 김춘남. 장학증서 대제중학교 3학년 고윤진.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아이코리아 제천지회장 홍경희. 장학증서 제1고등학교 1학년 김남영.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충북 전통문화협회 제천시 지부장 정미식. 장학증서 제천여중 1학년 엄정원. 내용은 앞분과 같습니다. 한국국악협회 제천시 지부장 박병수.
아름다운 마음과 매사에 성실한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장학준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한국 부인회 제천시 지회장 서영자. 의림여자중학교 2학년 이수진.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한국여성소유자연합 제천지부장 장명수. 숭실대학교 3학년 최연호.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제천시 자율방재단 여성회장. 장학증서 공주대학교 1학년 김태훈.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사생의 제천지회장 안춘대. 아름다운 꿈 깨어
멋진 합창을 들려주신 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성과 공회를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내린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재창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창규 시장님 오셨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성단체협회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이정민 제천시의회 의장님께서 김호경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재시 제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노류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진환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미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엄태영 국회의원님은 의정활동이 너무 바쁘셔서 대신 예쁜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종선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제천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지원청 강성곤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여기저기 행사가 더블되는 바람에 많이 못 오시고 이렇게 나눠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가족지원센터 최성원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이제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그 임원과 여성단체 활동 보고는 이따가 동영상을 통해서 할 거고요. 지금은 역대 협의 회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자 3대 협의 회장님, 이갑스 4대 회장님, 이영규 5대 협의 회장님, 양승경 6대 협의 회장님, 이인수 부대협의 회장님, 유미장 10대협의 회장님, 박하자 11대협의 회장님은 참석 못하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김영홍 12대협의 회장님, 장월순 13대협의 회장님, 최인수 14대협의 회장님, 조금 전에 멋진 노래로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15대 김정수 협의 회장님, 그리고 이영수 이사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정희 이사님. 이철순 이사님. 김경란 이사님. 조목진 이사님은 못 오셨고요. 함혜영 이사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노 의원님, 신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이종선 사모님, 그리고 각계 각층의 많은 내빈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인사 좀 드리죠. 회장님들만 좀 일어나 보세요. 제천 시장 김창규입니다. 오늘 뭐 그 여성들만 이렇게 또 제천의 중요한 그 여성들 이렇게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같이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영광이고 그래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김장 만드는 거나 바자회 또 원주가 장학금 주는 거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좋은 행사를 반해 주신 이화산 우리 협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합니다. 이를 뒤로 하고 단체 소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시는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올 연말 연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화합과 소통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식전 행사로 색소폰 연주를 해주신 시부녀 정식자 김춘남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합창을 해주신 우리 김정숙 단장님 외에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제가 의장 역할을 수행을 다 하느라고 여성단체 협의회 이사로서의 소임을 못해서 늘 죄송하고 좀 마음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리가